영화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 4주차 주말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 주말 사흘 동안 90만 관객을 모아 누적 691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종전 픽사 애니메이션 흥행 1위 기록인 엘리멘탈의 누적 관객 수 724만 명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스오피스 2위는 이재훈, 구교환 주연의 탈주로 약 53만 관객을 모았고 핸섬 가이즈가 31만 관객을 모으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